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면서 필요한 자격증들을 취득하기 위해 2회차 건설기계 설비기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입니다. 역학 쪽에 자신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 부족한 전공 지식을 채우기 위해 약두 달간의 기간을 잡고 필기, 그리고 약한 달간의 기간을 잡고 실기 시험에 임하였습니다. 저는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기사 시험을 준비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날에는 무조건 기사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부족한 전공 실력에도 건설기계 설비기사 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교수님의 탄탄한 커리큘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으며, 오히려 저에게 더 알맞는 공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습, 그리고 강의 내용 수강, 그리고 복습의 루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의도 결국 수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수업과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커리큘럼과 위의 루틴을 적용하기만 한다면 기사를 따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적이었던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토크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은 모든 단원에서 나오는 토크 부분을 공식 한두 개로 압축시켜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범위가 많은 기사 시험인 만큼 내용을 압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좀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기계 설비기사 시험 전날에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따로 정리한 개념 요약본을 통해 자칫 잊어먹을 수 있는 공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하였으며, 필기 같은 경우는 계산 위주가 아닌 내용 위주의 4, 5과목의 복습을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실기 시험 동안 잊어먹을 수 있는 공식 위주로 복습을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시험 당일의 마무리는 똑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지식이 부족함에 따라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주 5일간 평균 11시간 정도를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법은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자신만의 요약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은 만큼 암기해야 할 공식도 많을 뿐더러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토대로 공식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념 숙지는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시는 내용들의 별표를 치고 그것들을 토대로 요약본을 만들어 암기하였습니다. 먼저 필기, 실기, 학습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지식이 부족했으므로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학생 때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필기, 그리고 실기는 각한달 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공자분들은 저와 같이 준비 기간 잡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까지 기간이 빠듯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계 요소 설계 파트 부분이 실기 파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데, 기계 요소 설계 파트는 학부 수준에서도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전공 시험의 난이도로는 출제되지는 않고, 생각보다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됩니다. 교수님이 알려주신 공식의 암기만 철저히 한다면,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을 바로 준비하였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설비기사에 응시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